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성공적으로 홀로서기를 하며 활활 날아다니는 두 뮤지션 추 그리고 희진입니다. 이번에 본인들의 진심이 담긴 솔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연의 보이스를 꾹꾹 눌러 담은 노래 하울로 돌아온 추 그리고 중저음 보이스가 매력적인 노래 알고리즘으로 돌아온 희진, 두 분과 금주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할 뻔했어요. 솔로로 컴백했는데 그렇죠. 너무나 두 분의 합이 좋아가지고 지금 제일 실수할 뻔했습니다. 와, 솔로로 컴백하신 거 축하드려요. 축하. 감사합니다. 드디어 또 이런 날이 오네요. 진짜요? 추씨 네.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년 만에 컴백한 희진입니다. 정말 말이 7년이지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려왔는데 정말 추 씨의 그 솔로 데뷔하던 날 쇼케이스 현장에 이제 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그날 또 희진 씨가 응원을 하러 현장에 와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희진 씨 얼굴을 보면서 곧 또 솔로 앨범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솔로가 이제 그룹 사이에서 혼자 이렇게 좀 뭐 서 있기가 조금 이제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은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제 활동을 해주면 좋죠. 의지가 되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또 같이 라디오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예. 오늘 스케줄이 한 달간 스케줄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감동이 많네. 진짜로. 진짜 나는 진짜 며칠 전부터 계속 두근두근했어. 진짜 팬들이 안 순간부터도 나도 흥 봤지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런 정말 우리의 큰 그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 두 분이 이제 따로따로 뭐 활동하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이렇게 또 함께 하는 방송이 맞아요. 나중에 세 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두 분 꼭 모시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나 축하드리고 이제 두 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예, 너무 행복했어요. 희진 씨는 사실 이 코너를 여러 번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러 번 왔는데 추 씨하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오고 싶었는데 그룹 할 때는 이제 또 이 친구는 여기에 맡아주고 그렇죠. 이 친구는 다른 데 맡아주고 이렇게 했었다 보니까 저도 너무 소연 선배님 뵙고 싶었는데 네. 잘 못 뵀던 게 속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라디오 할 때 추 씨하고는 우리가 많이 만났었고 네. 희진 씨는 이제 여러 번 와봤는데 오늘 어때요? 사실 저는 여러 번 와가지고 네. 약간 좀 선배인 척 하려 했거든요. 네. 선배님이지 원래. 근데 저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약간 긴장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선배님 왜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컴백하고 나서 첫 라디오거든요. 그래요. 네. 네. 아, 오늘 할 얘기 많아요. 첫 네. 라디오에는 다 풀고 가세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솔로 가수예요. 네. 추억의 솔로 가수. 예전에는 어떤 솔로 가수가 큰 사랑을 받았는지 오. 요즘 솔로 가수. 요즘에는 두 분 외에 또 어떤 솔로 가수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와. 크로스 차트로 왔다 갔다 와우. 음악을 이어드릴 겁니다. 네. 자, 두 분의 첫 솔로 앨범 축하드리면서 먼저 추억의 솔로 가수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지막 달력은 넘기도록 너는 결국 오질 않고 새해만 밝아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울었어. 아, 이거 별씨의 이 곡인데 이 네. 곡을 아마 출씨가 부르면 진짜 또 잘 부를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겠죠. 네.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그 당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절절한 발라드를 불러줬던 별, 추억의 솔로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목이 12월 32일이에요. 이제 없는 날이죠, 사실상. 그쵸. 31일까지만 있는데 32일. 굉장히 네. 인상적인 제목입니다. 오늘이 11월 11일이에요. 네. 그래서 막대과자 데이기도 하고 우리 막내 여진 씨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낼 예정이세요? 예. 일단은 저는 그냥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그 많은 팬분들이 이제 팬사인회 오셔가지고 예. 여진이 생일 축하한다고 멘트를 써달라고 엄청 많이 부탁을 하셨어요. 예. 나도 그래서 여진이 생일 카페에 그게 붙을 예정이거든요. 나도 언니도 야 그래 그러면 네. 우리 막내 또 행복한 아 근데 뭐 소식자여가지고 여진 씨 뭐 얼마 먹지도 못하고 맞아요. 케이크도 뭐 얼마 먹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를 그러면 받겠네요. 그렇죠. 네. 정말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여진 씨 생일 축하 축하 축하드려요. 자, 별이 있다면 또 달도 있잖아요. 예,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입니다. 맞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 멤버들이 이번에 우리 희진 씨한테 응원의 여러 가지를 정말 뭐 다 해줬지 사실 이 멤버들이. 정말, 네,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네. 연락이 왔어요. 가장 고마웠던 건 뭐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뭐 응원. 아 정말 다 너무 고마웠는데 네. 그냥 이제 처음으로 제가 활동 준비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줬던 게 리번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언니들한테 힘들었던 얘기를 좀 털어놨었는데 네. 언니가 그거를 보고 그날을 이제 새벽에 장문으로 편지한 거예요. 힘냈으면 좋겠다. 김립씨. 네. 네. 너 얼마나 혼자서 힘들겠냐 하면서 그때 정말 첫 줄 읽자마자 눈물이 와요. 네. 근데 그 뒤로도 이제 다른 멤버들도 다 장문으로 너무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네. 제가 준비하면서 진짜 든든했습니다. 그래요. 뒤에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힘이에요. 맞아요. 추언니도 엄청 응원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문의 문자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럼요. 나중에 다 조합하셔가지고 네. 나중에 가사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모든도 곡 작업 작사를 6곡 중에 4곡을 우리 희진 씨가 다 했더라고요. 맞아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키워드라든지 이런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진심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다 저장해두겠습니다. 네네. 잘 저장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와우. 라이브 우리 라이브 가능합니다. 우리 희진 씨 라이브 가수요. 네네. 진짜 최고네요. 너무 민망하네. 아 제가 멘트군요. 죄송합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희진을 쓰고 검색해주세요. 네. 저 희진이의 다채로운 매력이 알고리즘에 의해 끊임없이 공개될 거예요. 솔로 가수계의 햇병아리 희진이 요즘 솔로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니 너무 신났어요. 우리 희진 씨가 이 자리에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다른 친구들이 멘트 할 때 못 할 때 희진 씨가 딱딱 지적을 해주는 멤버였지. 근데 네. 솔로 하니까 이렇게 또 달라지네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신났나요? 진짜 귀여워가지고. 괜찮아요? 네, 네. 괜찮죠. 네. 희진의 알고리즘이 네. 흐르고 있습니다. 예, 알고리즘. 예, 여기 이제 타이틀곡에도 이제 작사에 우리 희진 씨가 참여를 했는데 맞아요. 굉장히 알고리즘이 현대적인 단어라서. 맞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고.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알고리즘이랑 도대체 사랑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면서 괜히 제 알고리즘에 못 뜨나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쓰잘데기 없는 것만 뜨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 평소에 쓰잘데기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잘 풀어낸 게 내가 있고 싶어도 보고 싶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계속 연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인도 그렇잖아. 맞아, 나는 맞아, 그 사람 맞아. 알고 싶지 않아. 그런데 계속 연결해서 동창들이 얘기 하고 맞아요. 연결해서 뜨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의미로 풀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 풀었어요. 너무 해석 잘 해주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뭐 너무 이 노래를 열심히 들었으니까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예, 네, 알고리즘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획 중인 엔딩 포즈가 있다면 스포 좀 부탁드릴게요. 계획 중... 보시고 예. 엔딩 포즈요. 하나, 둘, 셋. 아, 토끼포즈 이런 거 있으면 네. 이거 해줘야죠. 네. 상징적인 포즈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항상 돌아가면서 엔딩을 했는데 네. 이제 솔로가 되면 무조건 다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출시 어떻게 좀 부담이었나요? 아니면 설렜나요?
아 이게 엔딩 포즈를 사실 네. 매번 뭘 해야 되나가 제일 고민이에요. 네, 네, 저는 펭귄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아 그렇네. 아, 이거 어떻게 펭귄? 어 이렇게 좀 펭귄 네. 표정으로. 어떻게 네 계속. 예. 그렇죠. 예쁜 근데, 멤버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음악 무드하고도 맞아야 되는데 맞아, 이번에 맞아. 또 펭귄 표정 엔딩 할 수가 없는 음악이어가지고 네. 사실 웃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느라고 어. 마지막에 이렇게 할까 했는데 아, 너무 깨니까 아, 참았어요. 분위기가 망가질까봐.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영상으로 네. 우리 출시의 엔딩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뮤직비디오 알고리즘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는 놀랐던 게 우리 희진 씨가 한복 동양미도 놀라웠고 맞아요. 어깨에다가 왜 그릇을 그거 국그릇 내고 걷는 게 있는데 그거 살짝 좀 붙였죠. 솔직히 이거. 양면 테이프 아, 있다 없다. 양면 테이프 붙였죠. 그래 왜냐면 안 붙인 거 할 수 없어요. 깨져요. 그래서 그 쿠키 영상에 보면은 네. 이게 한복이 돌아가가지고 네. 거의 날개뼈에 있는데도 그릇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사뿐사뿐 걷는 그 장면을 연출한 건데 네 맞아요. 살짝 붙였죠. 네 예. 맞아 이런 거 다 세게 그렇죠. 붙였습니다. 네 잘 떨어졌어. 그, 너무 아름답더라고 동양미가. 감사합니다. 아니,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 동양 쪽으로 좀 해보자. 이거는 대표님 아이디어예요. 한복 입고. 네, 대표님이 저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한테 제시를 했던 컨셉이었어요. 야, 계약 전부터? 네, 그냥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네. 잘 어울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현대로도 오잖아요. 네, 타임슬립을 하는데 거기는 어디 익선동이에요? 네, 맞아요. 와. 거기 익선동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오드아이서클 멤버들이랑 네. 노는 건데 네. 맞아요. 되게 처음에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왜냐면 익선동 맨날 놀러 갔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뮤비를 찍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공간에서 아. 찍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찍어야 될지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내 솔로 뮤직비디오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멤버들의 인생 내 컷? 맞아요. 아, 이런 촬영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맞아요. 그때 좀 느낌 어떠셨어요? 그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멤버들이랑 하도 인생 내 컷 저희 많이 찍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저희 찍는 대로 예. 찍었더니 뮤비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늘상 가던 장소에서 맞아요. 늘상 있던 친구들과 예,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촬영이 돼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 유니크했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익선동 예, 직접 가보시면 좋겠지만 영상으로도 충분히 그 아름다움이 표현이 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리즘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돌아와줘 멀지 않다면 답변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답변 아직까지 난 그 자리 바퀴 달린 신발 신고 무대 위를 누비던 세븐이 추억의 솔로 가수 6위 차지했어요. 자, 바퀴 달린 신발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 바퀴 달린 신발은 아. 타본 적 있어요. 아, 타본 적 있어요? 네. 세븐 씨가 무대에서 하는 거 봤어요? 아, 바퀴 달린. 아, 아직은... 여기서 이게 세대가 또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 뮤직비디오 장면. 예. 네.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너무 유명했던 장면이고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 네. 슈즈를 안 신어본 초등학생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주셨던 거구나. 그렇죠. 인싸. 그렇죠. 인사들의 네. 신발. 어, 난 몰랐네. 네. 추 씨가 그때 아마 그 힘입어서 그 슈즈를 신어본 걸 거예요. 그거 사실 그거 사려고 때를 썼거든요. 사달라고. 근데 왜 유행하는지 모르고 애들이 다 타니까. 아, 그쵸. 네. 그때 초등학교 때 안 탄 친구가 없었을 네. 만큼 맞아요, 맞아요. 유명한 곡입니다. 세븐의 와줘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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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하울링이 들리시나요? 들려요. 여러분한테 제 목소리를 온전히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엿한 솔로 가수로 성장한 추가 요즘 솔로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쇼케이스의 하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예, 출시가 이제 쇼케이스 그 첫 발걸음을 딛는 날, 예, 네. 기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뭐 또 눈물 흘리고 또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너무 그래서,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눈물 막 그래서 마음이 막 많이 무겁고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또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악으로 네, 또 첫 솔로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 쇼케이스 자체가 하울의 서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그 쇼케이스가 예. 좀 저한테 이번 연도 의미가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무거웠고 선배님께서 MC를 해주셨고 예, 그날 또 예, 기자님들도 이제 마음 무겁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또 이제 그래서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이제 밝은 음악만 하던 추가 네. 어, 이런 목소리로 완전 대반전이죠. 솔로를 한다고 예, 그래서 대반전 2023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네. 솔로였습니다. 도전이었죠. 도전이었습니다. 네. 이제 음악이 또 큰 사랑을 받기도 했고 오, 네. 초동 판매량이 5만 장을 넘기면서 성공적인 데뷔 신곡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은 어때요? 사실 네. 제가 하울이라는 곡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서는 이 곡이 좋기도 하지만 네. 내가 이걸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때문에 걱정. 네, 컴백 한참 전부터 희진이한테 가이드 들려주고 맞아, 난리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새벽에 맨날 찾아가서 들려줬었어요. 네, 와, 앨범 나오기 전에. 아니 그럼 어쩌라고? 이거 어떻게? 이거 녹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희진 씨 그때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저는 근데 일단 너무 좋았고요. 맞아, 좋다고 계속. 이제 가이드였잖아요. 네. 추언니 목소리가 네. 아니고. 근데 이건 언니 목소리로 들어봐야지 진짜 더 완성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 언니가 못하는 장르가 없거든요. 네. 사실 노래 너무 잘해서 네네. 그냥 괜한 걱정이었던 거죠. 해봐라. 네. 아 용기를 줬네요. 그래도 서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서로 이건 걱정할 게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 저도 희진이 곡이 너무 좋고 네. 희진이도 제 곡에 너무 좋아해주니까 네. 그 덕분에 제가 자신감을 갖고 그날 새벽에 제가 방에서 굉장히 생각하다가 네. 그 하울이라는 가사랑 노래랑 좀 대입해보면서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덕분에. 그날 그 새벽에 가사랑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되뇌어 네. 봤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희진 씨한테 네네. 자신감을 얻은 맞아요, 후 그 밤이었군요. 네. 나 오늘 좀 감동 많이 받는다. 뭔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웠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나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남이 또 봐주면 이제 정확하게 봐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동료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희 매일 공유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하울 여러분 꼭 보세요. 앞서서 우리가 희진 씨가 이제 동양미의 그 한복 입은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다면 이번에 출시는 포르투갈의 맞아요. 그 도시 이름. 네, 포르투갈의 포르투라는 포르투. 도시. 여기 추천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 뭐 파리나 독일이나 스페인 웬만한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포르투갈의 포르투를 꼭 한번 가보세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뮤직비디오를 일단 보시고 맞아요, 예, 맞아요. 관광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바다와 이 자연과 도시가 너무 좋은 맞아요. 맞아요. 와인도 유명하고 저랑 희진이랑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다 같이 보냈거든요. 예, 예. 그날 먹었던 와인이 그 아, 거기가 그래? 포장이 그렇구나. 세상에. 근데 와인도 비싸지 않으면서 네네, 예, 그 나라가 직접 거기서 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하울 뮤직비디오 여러 번 봤는데 여기 꼭 가보고 싶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인생 여행지입니다. 네. 예, 포르투라는 네, 포르투칼입니다. 여러분 꼭 가보시고 뮤직비디오도 검색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노래만 잘 부르는 줄 알았는데 먹는 것까지 잘하는 분입니다. 노래 잘하는 대식가 태희가 추억의 솔로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흐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향 계열 좀 얘기해 주세요. 시트러스, 우드 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 되게 그 중성적인 향을 좋아하거든요. 네. 너무 약간 우디한 거. 좋아합니다. 중성적인 향. 네, 그래서 디퓨저도 다 우디향으로 해놓고. 네. 네. 느낌이 딱 와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출신은 어때요? 저는 이상하게 저는 제가 뿌리는 거는 튤립 향을 좋아하는데 네. 남이 뿌렸을 때 좋은 향은 희진이가 뿌리는 것처럼 우디한 향 뿌리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남의 향기 네. 맡을 때는 네. 우디향 근데 본인이 또 할 때는
튤립 향, 플로럴. 어, 잘 어울리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기분 전환 용으로 우리 뿌리는 거니까. 맞아요. 같은 브랜드에 다른 향수를 써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튤립 향은 저도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네네. 어, 저도 튤립 향 좋아하거든요. 너무 그 유명하죠. 네, 네. 너무 유명하죠. 네. 여러분께도 아마 여러분 검색하시면 네, 예, 바로 나올 거예요. 튤립 향. 라라라라라라라. 튤립. 어, 여러분 힌트 다 드렸습니다. 예, 검색하시면 바로 그 튤립 향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오래 쓰고 있습니다. 자, 테이 씨가 예, 햄버거 가게 사장님일 만큼 예, 음식을 좋아합니다. 대식가기도 하고 야, 어마어마해요. 요즘 두 분의 최애 음식 좀 알려주세요. 어, 최애 음식. 신 씨 요즘 최애 음식. 요즘 최애 음식이요? 저 요즘에 돼지김치찜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추워져서 그래요. 너무 맛있겠다. 아, 네. 돼지김치찜. 네. 아. 한식이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아, 운동도 많이 하면서 또 돼지김치찜도 먹어주면서. 아, 저, 출신은 어떻게 떡볶이예요? 저는 희진이네 집에서 먹는 새우구이. 아 새우구이. 진짜 제가 희진이네 집에 가려는 이유예요. 아 새우구이. 네. 아, 뭐 특별히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 집밖에 배달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아. 언니네 집에 배달이 안 돼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엄청 시즈닝 진짜 자극적으로 들어간 예. 그런 새우구이인데 아. 그거 먹겠다고 네 맨날 전화해요. 네. 어디야? 아. 어디야? 아니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면서 너 없어도 나 갈래. 아. 그냥 아. 들어와서 먹고 가라 했어요. 어, 진짜 배달 음식인데 그렇게 맛있군요. 네. 이름도 외워버렸어요. 그 아. 가게 이름도 예, 새우구이. 네. 가을에는 뭐 전어 새우구이 뭐 이런 것도 좀 먹어줘야 되니까요. 아, 여러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희진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 검색창에 추 희진 러브게임 혹은 추 희진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처음이라기에 너무 길을 잃니다 아우는 듯이 우연이라기에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우연히 공감 가는 노래를 참 잘 만들고 참 잘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헤이즈가 요즘 솔로 가수 5위 차지했어요. 헤이즈의 해픈 우연 흐르고 있습니다. 예, 헤이즈의 뭐 자작곡이고요. 이번에 희진 씨가 6곡 중에 4곡의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노키아라는 곡은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아, 트리플S의 박소현. 맞아요. 아 맞네요. 예, 성도 똑같네요. 예, 이름이 똑같은 아이돌이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최초네요. 최초예요.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예, 그 박소현을 검색하면 그 친구의 근황이 다 뜹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엄청 보고 있어요 제가. 아~ 근데 그 친구와 노키아라는 음악을 같이 이제 작업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친구가 또 그 가사를 되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후렴구를 해줬는데 너무 잘 썼어요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노키아가 이게 제 세대는 알아요. 이게 이제 단종된 휴대폰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단종된 휴대폰인데 이제 연인과의 관계에 이렇게 빗대어서. 그쵸. 이제는 단종되고 사라져서 이제 버려진 그쵸? 제 모습을 예. 저한테 막 비유를 해서 쓴 거죠. 네. 그래서 노키아가 저 엄청 제 느낌엔 새로웠어요. 너무 반갑지 않으셨나요? 너무 반가웠죠. 그쵸? 갑자기 노키아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를 텐데 이거를 네, 그렇죠. 어떻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사실 저도 노키아를 몰랐습니다. 아, 그럴 거예요. 제 세대가 아니까. 네,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 그냥 정해서 주셨어요. 아, 제목을. 그래서 예. 노키아가 뭐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썼던 핸드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해외 팬분들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더 공감이 가실 것 같아서 네. 이 제목으로 하고 이제 가사를 작업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네. 너무 멋진 곡이 탄생이 됐습니다. 예, 노키아. 예, 요런 탄생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딕션이라는 곡도 이거 사실 트리플S한테 타이틀곡으로 맞아요. 달려든 곡을 맞아요. 희진씨가 제가 이거를 못 참겠더라고요. 예, 너무 좋아서. 네, 이제 그 앞에 인트로를 살짝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예.
아, 이거 좋아가지고 저 이거 주시면 안 되냐. 어차피 이제 타이틀 후보에서 떨어진 곡이니까. 곡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안 쓰실 거면 저 쓰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 임자가 이게 있다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는 싫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좋다 그러고. 진짜 이게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딕션이랑 곡도 역시 작사에 참여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와우. 아주 맞춘 듯이 안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춘 듯이. 네. 공기만 소리만의 정성 노력형 아티스트 비가 추억의 솔로 가수 4위를 차지했어요. 오! 이츠 레이닝 그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방송 끝나고 영상으로 여러분 두 분의 안무 꼭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홍대 인디밴드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음색으로 화제였죠. 점점 더 회춘하는 10cm가 요즘 솔로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콘서트라는 곡인데요. 네. 얼추씨가 가사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하는 곡이죠. 콘서트. 지난 주말에 추씨가 첫 팬콘서트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마음이 어때요? 생각 좀 많이 나요? 사실 그 준비하면서도 되게 큰 무대에서 하는 거여서 네. 은근 저 혼자 채우기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 무대여서 네.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완전 거의 올 라이브로 진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곡들도 뭔가 실제로 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제 목소리가 들려서 긴장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예. 팬분들과 함께하는 그 사이로 오히려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때 뭐 영원히 머물러 있는 네, 거죠. 진짜요. 첫 팬콘서트니까. 예. 맞아요.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지금도 또 긴장하셔야 되는 게 12월부터 투어가 잡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출시가 예, 미주 투어입니다. 여러 군데 가시던데. 제가 7군데를 가는데 LA랑 오클랜드, 예. 덴버, 그리고 워싱턴, 뉴욕, 애틀랜타, 댈러스까지 이런 미국 꽃띠들을 만나러 가요. 멋지다. 진짜 아, 야, 정말 드디어 갑니다. 오,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이제 또 전 위에 있는 꽃띠들을 만날 수 있는 네. 대단해요 진짜. 진짜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래도 선배가 선배님께서 예. 많이 예. 이제 그 투어에 대한 그런 예.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들었다 보니까 예, 해줘서요. 네. 맞아요. 투어 다닐 때 언니랑 연락 진짜 많이 맞아. 했었거든요. 그래요. 뭐, 예. 무슨 조언이 가장 좀 기억에 나요? 일단은 보고 싶다라는 조언이 좀 많았어요. 많이 기억에 남고 예. 네. 잘 보고 있으니 저도 뭐 힘내라 뭐 이런 예. 조언을 서로 해줬죠. 희진 씨 그때 어땠어요? 체력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진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음식 이런 거. 음식 영양제 꼭 챙겨가고. 아, 오케이. 잠 푹 자고. 네, 네. 선생님, 네. 선배님 기억하십시오. 아, 네, 선배님. 약 또 그 약을 또 챙겨가야 되는군요. 네. 아, 영양제를. 또 후진 씨도 우리 팬콘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대표님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표님. 아시죠? 저희 가야죠. 빨리 준비합시다.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삐진까지 얹어가지고 우리 출시가 감사합니다. 활동해야겠다 같이. 그래, 같이 해야죠. 나중에 두 분이 나중에 곡 작업해가지고 같이 한번 하는 모습을 전 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두 회사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연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그래서 기회가 너무, 된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잘 어울리고 이게 따로 또 같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 다비치 이후에 악동 뮤지션 이후에 이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 네, 이후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꼭 같이 팀을 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회사에서도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예. 기회만 된다면 예. 이제 시기를 잡아보겠습니다. 네네. 꼭꼭꼭 진짜 2024년에 저의 소망이기도 해서 나중에 곡 작업해서 꼭 다시 업계에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불러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사랑스러워를 부를 때 어마어마한 팔근육을 앙증맞게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김종국이 추억의 솔로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랑스러워. 어, 출 수 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네, 저도 있습니다. 와, 두 분. 많이 빠져가지고. 아, 근데 희진 씨는 요즘에 좀 빠진 게 그 정도예요? 플랭크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요즘에 못해가지고 근육이 많이 빠졌어요. 운동에 진심이잖아요. 맞아요. 옛날부터. 네. 아니, 왜냐면 그 우리 김종국 씨가 하는 너튜브 채널 있잖아요. 김종국? 김종국 거기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한번 연락을 한번.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 여기서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우리 김종국 씨 또 영상 보니까. 예. 김종국 선배님, 제가 한번 그 크게 한번 펌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아니 종국 씨 근데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운동에 진심이었던 친구라 예, 꼭 한번 그 프로그램 출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어울려요. 예쁘게 맞아요. 빠지세요. 네. 추 씨는 네. 요즘에 네. 운동은 저는 사실 네. 희진이가 열심히 할 때 안 하고 네. 그 앨범 준비할 때 3, 4, 5, 6개월을 좀 빡 빠짝했어요. 예, 빠짝. 5, 6개월을 좀 빠짝했어요. 예, 예, 예. 아, 그래도 근육이 좀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데 맞아요, 근육이 맞아요.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저 희진이랑 같은 운동샵 다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쌤도 갖고 이래서 즐겁게 운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중 촬영이 있었습니다. 우리 추 씨가. 맞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시면 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살포시 보이니까 예,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예. 자,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오!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몽환 보이스 백예린이 요즘 솔로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이 두 분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두 분 다 백예린 씨 커버를 맞아요, 꽤 맞아요.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 곡들을 했어요.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오늘 또 두 분이 어렵게 왔는데 네. 네. 노벤버 송 있잖아요. 노벤버송. 네. 노벤버 송 워낙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11월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두 분의 목소리로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음악을 살짝 내려 드릴게요. 어떻게 예. 출시 긴장되네요. 예, 물 한 잔씩 예 마시고 예 우리 노벤버 송이라는 곡을 예 편안하게 두 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 6 7 시작. I take pictures of you, especially best of you. Don't care if it's not really pretty. Just reckon out this time to share these feelings with you. 이제 연습 안 하고 그냥 맞춰서 한 건데 진짜 원래 몰랐어요 저 이렇게 같이 할 줄.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화음 넣고 막 하는데 너무 풍성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잘했어. 나중에 두 분 같이 활동하셔야 되겠다. 그쵸? 진짜 예,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올타임 레전드로 불리는 전설적인 뮤지션이에요. 이효리가 추억의 솔로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유거걸 흐르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런 장르를 나중에 두 분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좋은데요? 왜냐면 한 번도 맞춰보지 않고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이 곡을 같이 듣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흐름이 좋아서 티키타카가 아주 에너지가 좋아서 유거걸 같은 장르 추천드리겠습니다. 야, 자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자, 안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어 흐르고 있고요. 예. 힙하고 트렌디한 음악을 제일 잘하는 뮤지션입니다. 음색 장인 크러쉬가 요즘 솔로 가수 2위 차지했어요. 피처링 제이홉이고요. 예, 좀 전에 제이홉 씨 목소리가 나왔고 러시아워가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러시아워 챌린지가 정말 많은 분들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도 이제 그 주요 파트 네. 안무를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의 챌린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하울 챌린지는 네. 형준 씨하고 크래비티 형준 씨하고 네 맞아요. 너무 귀엽게 밝게 두 분이 정말 햇살 같은 미소로 진짜 남매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루센볼하고도 같이 했었고 맞아요 맞아요. 예, 또 저하고도 같이 맞아요. 했고 선배님이 해주셨죠. 뭐 또 우리 촬영 비하인드 혹시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선배님이랑 하울 챌린지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너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사실 안무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재밌었어요. 사실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너무 그 땀을 흘리게 하신 거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아니, 왜냐면 출시가 너무 잘 가르쳐줘가지고 그 설명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는 아 맞아요 맞아요. 이 설명을 빨리 해주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네. 선배님이 진짜 힘든 게 한다 안 해주시고 다시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어요. 대박이다. 사실 이제 민폐는 끼치지 않아야 돼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니요. 예, 근데 너무 재밌는 작업이었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 우리 희진 씨도 네 예, 맞습니다. 그 뭐 챌린지 아르테미스하고 이제 트리플 S하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트리플 S 친구들하고도 같이 했었고 찍었는데 네. 그럼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님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무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죠? 그럼요. 근데 잠깐만. 두 분은 왜 챌린지를 서로 저희 왜 안 했냐고요? 네. 저희는 이제 했어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얘기 좀 해줘.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제 오늘 이제 희진이 그 쇼케이스 이후에 처음 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둘 다 바빠서 그래서 해줄 거예요? 당연히 오늘 네. 비하인드 진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아니 왜냐면 둘이 이렇게 친한데 챌린지가 안 올라와서 저도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네. 그럼 저도 열심히 배워보고 네. 오늘 사실은 두 분의 챌린지가 키죠 사실은. 챌린지 하려고 양말도 맞춰왔어요. 아니 네. 그래서 여러분 양말을 맞춰와가지고 양말이 손을 잡고 있어요 서로. 맞아요. 그런 자석이 있나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양말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머리도 맞췄어요. 맞아요. 어머 챌린지 하려고? 아니 그게 얘기를 안 했는데 맞았어요. 맞아요 네. 정말 마치 오늘 후드도 똑같아요. 후디도 맞아요. 그러네. 정말 흑백. 흑백. 후디에 반바지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요. 맞네요. 진짜. 근데 후드 똑같고 그래서 정말 쌍둥이처럼 오늘 챌린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출시가 지금 다리를 올리고 있는데 블랙앤화이트로 양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따로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손을 잡고 있는 예, 자석 양말입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솔로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솔로 가수, 프로젝트 그룹, 영화 배우, 연기자까지 다 잘하는 올라운더 엄장아가 추억의 솔로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엄정화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조 올라운더예요. 네. 배우면 배우, MC면 MC, 예능 뭐 가수로도 희진 씨가 연기에 도전을 하셨던데. 아유 네. 맞습니다. 아니, 해보니까 어때요? 네. 또 하고 싶어요? 되게 그게 쇼츠 드라마여가지고요. 네. 좀 뭐랄까 되게 좀 그 원래 드라마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가볍게 재밌게 네. 촬영할 수 있었어요. 네네. 근데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연기에도 잘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많이 이제 레슨도 많이 받고 연습도 많이 해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연기 이 드라마 제작자 여러분 우리 희진 씨 앞으로 예, 연락 많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추 씨는 그리고 네. 이제 본인 너튜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지구를 지켜주. 네. 예,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온. 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 어떤 점이 좀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실 시즌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예. 촬영을 예. 이번에는 초창기에 했던 지구를 지켜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환경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다시 각인을 하자는 마음에서 예. 지구를 지켜주로 다시 리턴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여러분 리턴돼서 이제 돌아오니까 더 예. 많은 검색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눈물. 달이 익어간 있어 둘러 젊은 피야. 불러주세요. 힘들 내 한 송이 들고 사랑이 어지러이 떠달리는 밤이야. 나라가 사뿐히 흐르며. 와 진짜 이거 여러분 가사도 없는데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명곡이에요.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선배님입니다. 에이, 1위입니다 1위. 1위.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이하신 아, 연예인의 연예인 아이유 선배님이 요즘 솔로 가수 1위 차지했고요. 스트로베리 문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희진 알고리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네. 희진 씨 오랜만에 저랑 같이 방송했는데 어떠셨어요? 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추 언니랑 네. 처음으로 또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또 예쁘신 수현 선배님과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너무 예뻐해 주시고 맞아요. 진짜 잘 챙겨주세요. 아, 그래서 선배님 완벽하세요. 진짜 완벽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맨날 이렇게 마음 놓고 러브게임에 자주 놀러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더 좋은 음악으로 더 자주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추시오는 어땠습니까? 저는 진짜 또다시 선배님을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선배님한테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선배님 미담밖에 없어요. 솔직히 진짜. 그리고 저는 정말 혼자 스케줄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희진이랑 같이 또 손잡고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힘이 났던 스케줄이었던 것 같아요. 듣는 우리도 힘이 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두 분이 또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 솔로 가수로 왔지만 또 두 분이 같이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꿈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이 또 함께하는 무대도 큰 꿈을 꿔봅니다. 예, 두 분 자주 이렇게 예. 둘이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잘 다녀오시고 네. 투어 잘 다녀오시고 감사합니다. 내년에 우리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꼭이요. 좋습니다. 안녕.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더 하고 싶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